가을 뮤트 타입이시면 이거 무조건 미지근 여름 라이트 이러신 분들한테도 아 나 핑잘봄이야 뽀얀 거 잘 받아 가을 겨울 걸쳐 있는데 미지근해 왜 봄인분들도 누드한 거 사용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최근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원 브랜드로 좀 브랜드 하나만 좀 파가지고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또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홀리카홀리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고요. 섀도우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한 컬러감끼리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타구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베이스, 뭐 중간 음영, 마지막에 좀 풀로주는 블렌딩 용도 네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쓸 수 있는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 때 정말 많이 쓰는 팔레트류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을 좀 처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실 정말 다양한 팔레트 막 뭐 16구야 막 24구야 이러면 뭘 써야 돼요 선생님? 이러는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 초보이신 분들이라면 4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베이스 까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음영 까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딩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화장 초보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1번 헤이즐부터 가볼 건데요, 가을 딥의 브라운 팔레트입니다. 오트밀, 샌드 베이지, 토프 베이지,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라운 팔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얘가 채도감이 아예 빠진 건 또 아니거든요. 살짝 채도 빠진 느낌,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1번, 3번, 4번 조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디빗이라면요, 요 팔레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무드에 따라서 핑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기본 쓰시고 핑크 조금 올려, 그리고 브릭을 하고 싶어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으셔서 포인트로 색감을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 헤이즐 컬러 같은 경우는 가을 디빈 분들께 딱 말 그대로 기본, 그 기본 중에 기본의 음영이 되는 팔레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02호 멜바 컬러는요, 봄에게 어울리는 코랄 팔레트예요. 하얗고 이러지 않을까? 외색만 봤을 때 이거 가을이네 이러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봄인 분들한테 이 제품이 막 화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피부가 밝으시면. 근데 이제 뭐 22호, 23호 봄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봄인데 가을 무드를 내고 싶어. 좀 차분한 무드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눈두덩이는 조금 여기에 획기가 돌아서 좀 채도가 필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팔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베이스 컬러감부터 웜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살구이기 때문에 중간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3번 컬러도 주황기가 많이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왜 핑잘봄 있죠? 그런 봄들이라면 이게 좀 노랗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핑크 계열은 좀 추워 보여. 아 근데 또 뽀용한 코랄은 너무 허옇게 떠. 이런 분들 있죠? 딱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03호 로즐리 컬러는요, 멜바가 조금 더 완연한 코랄 팔레트였다면 로즐리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핑키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2호 피부 혹은 23호 피부인 봄인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베이스 컬러는 그냥 완전 스킨톤 컬러, 그리고 중간 음영은 소프트 핑크, 마지막 음영은 라인으로 쓰기에 좋은 브라운이라 진짜 딱 가을 겨울 시즌에 핑크 메이크업으로 뭔가 하기가 좋아 라는 느낌이실 팔레트일 것 같고요. 가을 뮤트 타입인데 눈가에 좀 칙칙해서 고민이 있어, 그리고 난 너무 회색 섞인 가을 뮤트 거 쓰기 싫어, 이런 분들이시라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러플. 저희가 이 제품이 그렇게 단종돼가지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제 이랬던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트러플이죠. 저희 뭐 워낙 많이 언급해서 잘 아실 거고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데일리하게 추천을 드리는 애쉬 브라운 팔레트입니다. 이게 한동안 여러분 재입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짜 엄청 기다리다가 지금은 또 이제 9월이 돼서 재입고가 됐다는 소식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뮤트 타입이시면 이거 무조건 쟁이셨으면 좋겠고요. 첫 컬러부터 밝은 획기가 낭낭하고 중간 음영으로 쓸 두 가지 컬러감도 다 획기 섞인 말린 계열들이기 때문에 가을 뮤트시라면 1번, 3번, 4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조합 모두 잘 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5호 바로 메리 컬러인데요, 핑크 잘 받는 봄 라이트시면 휘뚜루 마뚜루 너무 가볍게 쓰실 수 있는 팔레트고요. 저희 컨설팅 때 진짜 추천이 많이 나갔던 그런 팔레트이기도 해요. 페일
피치 컬러인 첫 베이스 컬러부터 적당한 채도감의 핑크 코랄, 많이 진하지 않은 브라운까지 그냥 딱 구성 자체가 봄라봄라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을 정말 많이 안 하시는 봄라이트 있죠. 그런 분들한테 좀 제격인 팔레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 드리미 같은 경우는요, 앞에 추천드렸던 메리 컬러가 봄라이트, 핑잘봄에게 추천해요 라고 말했던 팔레트라면 바로 이 드리미 컬러는 좀 미지근한 봄의 팔레트예요. 봄인데 여름에 걸쳤어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추천되는 팔레트거든요. 메리보다 코랄 기운은 빠지고 약간씩 핑크기가 더 돌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차가운 느낌까진 아니라서 웜 느낌을 내고 싶은 여름 라이트나 쿨 느낌을 내고 싶은 봄 라이트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여름 라이트인데 하늘색이랑 연보라는 조금 추워 보여. 눈두덩이도 막 너무 비쳐가지고 조금 푸르게 올라와. 뭐 아니면 아, 나는 좀 미지근 여름 라이트 이러신 분들한테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발색이 좀 이렇게 이런 데 따라서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홀리카의 좀 메인 섀도우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99 팔레트인데요. 저희가 홀리카 99를 왜 추천을 하냐면 99치고 일단 펄의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때 좀 두루두루 쓰이기도 하고 활용도가 아주 높은 팔레트여서 저희가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추천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무펄이 5개 이상 구성되어 있으면서 뭐 베이스 음영, 그 다음에 중간 음영, 그 다음에 뭐 풀어줄, 아주 어두운 컬러, 그리고 펄들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호 컬러 데이지 컬러만 없고 나머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지 컬러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로 홀리카의 무늬죠. 거의 대작이에요. 대작. 정말 정말 많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라이트 타입이야. 근데 미지근해. 이런 팔레트는 사실 너무 많아요. 봄, 여름 걸친 거 너무 많아. 근데 가을, 겨울 걸쳐있는데 미지근해. 그게 오묘해. 이런 팔레트가 시중에 뭐 찾아봤을 때 거의 손에 꼽거든요. 무늬가 출시되고 나서 저희가 이런 컬러감의 색조들을 되게 많이 찾았는데 사실 국으로 나온 이런 비슷한 색조감은 또 없긴 합니다. 굳이 여러분 이 안에서, 이 99 안에서 이제 팔레트의 온도감을 따지자면 1, 4, 7번이 가장 차갑고요. 나머지 온도감은 좀 미지근해요. 그래서 가을 딥이야. 근데 겨울에 걸쳐있어.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겨울이야. 근데 좀 미지근한 겨울이고 난 가을 거 쓸 수 있어. 이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이런 계열로, 이런 깔로 여러분 팔레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3호 핑크올로지 컬러는요, 핑잘봄인데 눈가에 어느 정도 채도까지도 잘 받는 그런 봄웜인 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아니면 봄브라이트인데 난 좀 뽀용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봄부에게는 조금 뽀용한 느낌으로 되고요, 봄 라이트 타입에게는 좀 채도 있는데 이런 느낌. 근데 눈가에 좀 채도 있어도 괜찮은 봄라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핑잘봄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이 되는 팔레트예요. 그나마 6번이 가장 차갑지만 쿨컬러 옆에서는 확실히 따뜻한 핑잘봄 팔레트입니다. 중간 음영으로 여러 핑크 컬러감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핑크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팔레트고요. 7번 컬러를 섞어주시면 온도감이 좀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피치스러운 분위기도 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04호 앙버터죠. 그냥 케이스만 봐도 너무 우와, 누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웜 컬러다 라고 볼 수 있는 컬러감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헤이즐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5번하고 6번을 사실 제외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명도에서부터 살짝 밝은 고중명도 이렇게 빠지는 팔레트라면 얘는 거의 중저명도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팔레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앙버터는 봄에 브라운 음영이 되는 기본 팔레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노랗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귤귤한 분위기 원해. 나는 정말 웜웜웜 하고 싶어 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눈가가 푸르러서 뭘 올려도 다 핑크 같거나 쿨해 보이는 분들이라면 이 앙버터의 노란기가 눈가의 푸른기를 중화시켜주면서 적당한 온도감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5번 닛 니트 컬러인데요. 앙버터랑 비교하면 조금 더 차분해 보이는데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색감이 누디해져서 그렇지 결코 어둡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고중명도, 그냥 정말 중명도도 완전한 중명도가 아니라 거의 중고명도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고요. 왜 봄인 분들도 누드한 거 사용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가을 걸 사용해. 이게 아니라 아, 요런 누디한 팔레트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 버튼업인데요. 가을 뮤트에게 트러플이 있었다면 바로 가을 딥에겐 바로 뭐가 있다? 99 버튼업이 있다. 이거 여러분 팔레트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로고는 지워진 지 너무 오래고요. 그냥 딱 봐도 우와 얘네 진짜 많이 썼네? 많이 파였고 이제 조만간 힙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음영부터는 확실히 훅 중저명도로 떨어지는 팔레트라서 아마 가을이신 분들 정말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트러플과 비교해보시면 트러플이 훨씬 획기가 많이 감돌아서 가을 딥이신 분들께는 이 획기가 좀 칙칙하게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웜에게 조금 더 두루두루 쓰려면 이 버튼업을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가을 웜 같은 경우는 펄감 같은 경우 잘못 넣으면 이것도 좀 허옇게 뜨는데? 라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버튼업에 들어있는 펄 같은 경우들은 뜨지 않더라고요. 피부톤에서. 가을이시라면 무조건 아무 딱 구매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요거 쉐린더쉬인데요. 49 팔레트 드리미의 조금 더 확장판 같은 느낌이에요. 드리미보다는 흰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좀 더 피부가 밝은 분들에게 요 쉐린더쉬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4번은 조금 더 핑크고 6번은 조금 더 피치라 그 사이 느낌을 조절해 주시기에도 되게 좋은 컬러고요. 대신에 펄은 노란기가 없는 핑크펄이기 때문에 이제 웜톤이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쉐론더 비치인데요. 핑잘봄, 코잘봄 잘 모르겠어. 그냥 봄이야 하시면 일단 아무 딱 구매. 뭐 핑잘봄이든 코잘봄이든 그냥 두루두루 봄이라면 잘 어울렸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딱 봄라 하면 생각나는 피치 이런 느낌이 나는 팔레트라 봄라이신 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다 좋았던 그런 컬러감이었고요. 중간 음영들조차도 많이 어둡지 않고 화사, 뽀용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인간 복숭아 느낌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이 타로 리더 컬러인데요. 이거는 간절기 뮤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외색만 보면요 굉장히 차가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외색에서 보이는 만큼 여러분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눈에 올렸을 때 좀 더 채도가 높아지면서 따뜻해져요 발색이.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끼나 싶어가지고 테스트 정말 많이 해봤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외색을 보면 쉐린더쉬에서 좀 더 차분한 결을 만들려고 하셨나 싶었는데 발색을 비교해본다면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둘의 온도감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명도 단계만 쉐린더쉬가 고명도, 타로리도가 제일 어두운 컬러감을 제외하고는 고증명도에서 중명도 선이라서 쉐린더쉬를 봄, 여름 사이, 요 타로리더를 여름, 가을 사이 요렇게 저희가 분류를 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픽더로즈인데요. 갑자기 채도가 확 느껴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엔 저희가 이 팔레트 봤을 때 봄부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실제로 발색해보면 보는 것보다 얘는 또 어둡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붉게 채도감이 있다 보니까 가을 딥 타입에게 스며드는 음영이야 자연스러워 보다는 가을 딥에게 많이 화사하다? 그리고 내가 눈두덩이에 좀 뭔가 다크가 있다? 그런 가을 딥인 분들한테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5번 컬러 있죠? 이게 되게 채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조절해서 써주시면 좀 더 다양한 분위기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좀 신상인 편이죠? 바로 레터 프롬 스프링입니다. 이거 정말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언급했는데요. 나 핑잘봄이야. 뽀얀 거 잘 받아. 무난하게 쓸 팔레트 찾고 싶어. 그러면 아무따? 바로 이 레터 프롬 스프링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대신 그만큼 음영들이 고명도 위주라서 엄청 쌓는 느낌은 덜 드실 수 있고요. 자연스럽고 뽀얀 누드 계열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이 레터 프롬 스프링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12호 포리노트인데요. 이 레터 프롬 스프링이랑 이 쉐린더 빛이 있죠. 요거에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도 단계나 구성은 레터프롬 스프링이랑 비슷한데 전반적인 컬러 구성은 쉐론더 비치와 더 유사해서 코랄의 가벼운 음영 팔레트라는 거 생각해주시고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팔레트는 이 홀리카에서 가장 이제 많은 12가지 구성으로 된 팔레트인데요. 아직까지 채도가 높은 구성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바로 요 12구 구성이 바로 그 채도가 좀 있는 팔레트에 속하는 구성이니까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추어 피치는요. 왜 이렇게 채도가 높은 팔레트 안 나왔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봄브라이트 팔레트입니다. 세 번째 줄 가장 첫 컬러를 제외하고는 다 채도가 높은 피치 핑크 계열이라 봄브라이트 타입이 아니시라면 이 팔레트의 채도를 소화하시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봄 브라이트 치고도 꽤나 채도감이 높은 팔레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중간 음영이면서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신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조금씩 소량 사용하시거나 이제 뭐 포인트로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라이프 베리즈인데요. 여름 라이트 타입의 핑크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는 뽀용하고 막 화사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팔레트라기보다 저처럼 뭐 영상을 해, 뭐 방송을 해 이런 분들이 조명을 많이 썼을 때 색감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그런 팔레트고요. 또 온도감이 차갑기는 하지만요. 오른쪽 두 줄은 온도감이 또 차갑진 않아요. 피부가 많이 창백하시거나 나는 피부가 밝기가 많이 밝아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좀 많이 붉은데 싶을 정도로 채도가 올라오는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펄을 좋아하시고 나는 핑크무드를 좋아해 좀 채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우실 팔레트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홀리카 섀도우 라인들 전부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원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